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발디 시간입니다. 자, 브레인이 치트 모드에 이어서 발디도 치트 모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탭 버튼을 누르면 어허,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해요. 발디 스피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것저것 한번 만져봅시다. 저의 스피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배로 해볼까요? 우와, 속도 뭐야 이거? 어? 그냥 뚫고 지나갔어요. 아, 속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뭐 10배 너무 빠른 것 같고 5배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자, 발디가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체력도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Great job! That's right! 빰빰빰빰. You did great! Come here and get your prize! A shiny quarter! Left mouse button. Why are you doing it?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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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거 뭐 그럼 다워도 안 죽는 건가? 오유. 어, 그러네. 와, 발디 쌤을 그냥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Let's get it. 우후. 오. 극혐 수준이네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자, 그럼 GPS 기능은 이거 뭐죠? 오, 이거를 키면은 맵팩이네요. 맵팩. 발디나 교장 쌤 뭐 저기 줄넘기 소녀 등등 위치가 어디 나와 있는지 다 보여요. 나 쫓아와봐 임마. 아, 이건 생각 못했네. 아, 이거 발디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발디가 저를 쫓아오긴 하지만 절대 발디 쌤이 저를 잡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능을 한번 볼까요? 오, 클론 발디. 이거 각 캐릭터들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어허. I see you. This is great. 야, 가만히 좀 냅둬봐. 왜 이래, 얘네? 어허. 지금 나 좀 놔줄래요? 야, 이거 이상해. 자, 발세만 한번 복제를 해봅시다, 그럼. 클론 발디. 복사했어. 오! 저거 봐요, 앞에! 띠용! 발디쌤이 머리 한 4명이 5명이 됐어요. 야, 이러니까 뭔가 군대 같다. 저번 시간에 온통 막 발디쌤으로 도배된 그런 맵에서 플레이 했잖아요. 오늘의 줄넘기 소녀를 한번 오지게 복사해보도록 합시다. 야, 지금 한 마리만 해도 짜증나는데 과연 이 줄넘기 소녀가 이 학교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솔직히. 아, 우리 줄넘기 소녀 가볍게 한 5마리만 복사해볼까요? 1, 2, 3, 4, 5. 오케이, 가자. 쭈루루루루. 쭈뚜뚜. 나와! 와, 미쳤다! 짜! 어? 잠깐만, 복사는 저를 못 보는데요? 잠깐만, 야, 너 나 못 보냐? 야, 맞네! 복사는 저를 못 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본체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슬슬 복사해봅시다. 줄넘기 소녀 10마리 추가할게요. 1, 2, 3, 4, 5, 6. 와, 벌써부터 소리가 다르죠? 끔찍하다. 기묘하다.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우! 와! 나와! 도망치자. 와, 진짜 이거 정신 착란 올 것 같아요. 제 눈에 때문에. 발디 비켜요. 지금 발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GPS 한번 켜볼까요? 아, 그러네. 이게 복사된 애들은 안 뜹니다. 어, 뭐야, 본체야? 아, 본체네. 잘라. 한 명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 15마리 정도 되는데 자 문제를 슬슬 풀어봅시다. 어차피 본체 한 마리만 피하면 돼요. 자 다음 투입합시다. 이번에는 20마리다 1,2,3,4,5,6,7,8,9 20! 와 저 앞에 슬슬 보이십니까? Let's play. 야야 왔다 왔다. 아 나와 나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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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그만해. 아 여기가 지옥 자체입니다. 아 이제 줄넘기 소녀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슬슬 저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씨고 여기 뭐 문지기세요? 풀어도 되죠? 이왕 뭐 헬게이트 열린 거 제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줄넘기 소녀 50명 투입합니다. 가자! 5, 6, 7, 8, 9, 10, 11, 12 이제 진짜 지옥이다! 아 됐어요. 이제 거의 1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아 나와! 왔다 왔다! 여기가 지옥 그 자체예요 여러분. 여기를 빨리 탈출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문제 하나 더 풀었으니 100마리 투입합니다. 잠깐만요 밖에 살짝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늘은요 방학신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방학이다 렛츠 플레이 놀자 방학이다. 나와 클래식 거들 진짜. 아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아마 지옥이 있다면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나와봐 좀 나가자. 어 평화가 찾아왔다. 어 방학시라 애들이 다 나갔나? 아니었어. 온다 그들이 온다. 빨리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곳을 단 1초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돼요. 이곳은 이미 점령당한지 오래입니다. 진짜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는 사람 있을 곳이 아니야. 어, 씨, 맞아 보자. 어디서 도대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빨리 나가야 돼. 문제 다 풀었어요. 보내주세요. 저 나갈래요. 이곳을 나가자 빨리. 이거 뭐야 얘네들 진짜 방학이라고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빨리 빨리 나가야 돼. 나와 나와 비켜. 나갈래! 마지막 입구 어딨지? 입구 어디야? 마지막 입구 같은데 이제? 여기다! 여긴가? 이쪽인 것 같아! 저기다! 마지막 줄 입구다! 나와! 나오라고 좀! 깨자식들아! 아, 일로 오지 마! 지금 누가 보면 워터파크인 줄 알겠어요.
나와! 이제 집에 갈래, 나! 오호! 나 갈래, 갈래!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나가, 나가, 나! 나가! 아우!